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스무디 음료에 플라스틱 조각이 다량 들어있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입니다. 자신을 세종시에 사는 임신 극초기 임산부이자 아이 한 명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배달 주문한 초코칩 스무디 음료에 섞인 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삼켜서 장 출혈이 왔고 치료 과정 중에 뱃속 아기가 유산되기까지 했다고 토로하며 자신이 마셨던 음료와 플라스틱 조각들의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A씨는 지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점은 당시 주문이 많은 상태여서 정신이 없어서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서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음료를 확인한 결과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일 정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점주의 대처였는데요. 응급실에 실려간 그에게 찾아온 점주는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분노한 A씨가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 측에서는 점주와 해결하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본사 측은 점주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온 상태라고 전한 이후에 현재 그 해당 글의 원문은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물질적인 보상으로도 위로가 안 될 만큼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네. 대처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 배상을 받으려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 이물을 담은 후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00여 건에서 지난해 3,000 건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보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시킨 반찬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배달앱을 통해 감자 햄 짜글이를 시켜 먹었는데 반찬에서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글쓴이는 식당 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며 배달앱 후기에 반찬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환불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전화는 왜 안 받아요 또?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정중히. 그럼에도 계속 환불만을 원하셨다며 이미 반 이상을 드셨기에 환불은 안 된다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반찬에 일부러 벌레를 넣었겠습니까? 라며 다시는 우리 가게 음식 주문하지 마세요. 고객님 같은 분 때문에 자영업자 죽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 이렇게 당당하냐? 자영업자 죽는 걸 왜 여기다 붙이지? 호미로 막을 걸 대무로 막으려 하네. 벌레 나왔는데 다음에 또 시킬 거라 생각하다니 어이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